어쨌든 이 책이 목양견, 우리 소위 개, 그리고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란 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아까 영상을 찍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논리적 전개를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도대체 목사라고 하는 게 어떤 좀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속 목사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목양견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고 또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작은 규모의 목동 같은 이미지도 계속해서 가축들을 알고 가축들을 돌보는 전문적이지 않은 그러나 정말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어떤 이제 목자의 이미지, 목동의 이미지도 계속해 살리고 있어서 이제 목사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을 목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느낌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게 목사구나라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막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니까 혹시 목사님 또?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목사란 누구인가라고 제목이 나오고 뒤에 쭉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가 어디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읽다가 보니까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되게 뭔가 많은 걸 포괄하고 있는데 사람이 처음에 이분이 채용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않기로 관심 두지 않기로 하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현대인이고 당시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수께만 집중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어떤 지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친밀감 이런 것들이 목사 안에 계속 공급됐을 때 이제 돌봄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와 성례전까지를 연결시키잖아요. 저는 목사란 누구인가라는 챕터를 쭉 읽으면서 그 얘기가 책 전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책을 약간 요약해놓은 부분이 그 파트고 그 뒤에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논리적인 전개는 아니지만 계속 반복해서 복음의 선포와 성례전의 증능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 포석을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혼의 돌봄을 위한 존재가 목사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기 위한 증능이 설교와 성례전이다 요 얘기를 목사가 무엇인가라는 것 안에 담았다 이렇게 조금 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목사란 무엇인가라는 파트가 제목이 목사란 무엇인가라서 정의 저는 약간 정의가 있어야지 이제 그래서 계속 찾았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계속 찾았는데 명확하게 이제 목사가 무엇인가 얘기를 한 줄로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데 그나마 제가 한 줄로 좀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정의를 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정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는 여기서는 왜 성육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귐이 있는 그 성육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그것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목회자라는 것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이라는 목회적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영혼의 돌봄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지만 또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정의였습니다. 저도 이제 읽으면서 한 줄로 요약된 걸 좀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정의할 때 5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존재에서 행동이 비롯되고 정체성이 활동을 규정한다.
따라서 목회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분명한 시각은 목사가 날마다 수행하는 일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보면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읽는 많은 죄송하지만 교역자분들이 현타를 좀 맞을 것 같다. 특별히 부교역자분들은 더더욱이나 내가 하고 있는 걸 돌아봐서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의 직임이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뒤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교역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게 영상 편집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럼 도대체 목사가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타. 그래서 현실과 본질 사이에서 늘 그렇잖아요. 오히려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숙고해보는 부분에서는 조금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습성이잖아요. 습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분이 보니까 50년을 현직에 지금도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도 하셨지만 또 신학교 강단에도 계셨고 센터에 계시면서 영혼 돌봄을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셨잖아요. 말년에는. 근데 그런 이력들을 보면서 일단 50년을 목회라는 거, 영혼 돌봄이라는 걸 해왔다는 거에 그냥 그 자체로 리스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딱 집어서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이 분야에 목사님이 덕담을 해주시는데 야 이거는 새겨들어야 돼. 정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습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아 목회를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존재 안에 각인되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영혼 돌봄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정서와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래서 좋아서 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내가 영혼 돌봄을 했을 때 너무 그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충실히 한다라는 것에 대한 또 어떤 뭐랄까요 주님 앞에서의 감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습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 같아서 이분의 어떤 습성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인사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아직 안 돼 있구나 잘. 그러니까 언제는 갑자기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뭔가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건 따로 있어야 돼. 뭐 축구를 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있어야 되고 다시 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건 아직 내가 습성이 좀 덜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서 보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분은 어쨌든 뭐 그 목회 활동을 하신 기간들이 계속해서 쌓이시면서 이런 습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교회 목회 현장에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이게 습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로 습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습성이라고 이제 헤비투스를 습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좋은 번역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습관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습성이라는 그게 행동이 이제 기질화되고 인격화되어서 내 안에 어떤 그래서 저는 이 습성이라는 이 단어를 attitude 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냥 그게 삶의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저는 이 습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55페이지에 그 나오는 말 중에 사역을 위한 실제적 습성은 가운데 보면 결코 완전히 숙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실제적 습성은 목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계속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주는 평생의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이게 내가 어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받아서 나눠주는 과정. 그러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 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의 인격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 더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습성을 가지고 좋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내가 받아서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과정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개념을 좀 바꿔주는 것이라 습관이 아니라 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목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단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습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니까 이제 아비투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 책들에서 아비투스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어떤 습관보다 더 본질적인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 가운데 이미 배어 있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요 단어로 바뀌었다. 좀 더 의미가 이제 제한되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습관이 아니라 습성으로 번역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책을 읽어봐도 저자도 이 습성이라는 단어를 실제 아비투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연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가운데 이미 무의식 가운데 배어 있는 무엇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와 전 요거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목사는 이런 거구나 존재 자체가 이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요 이야기가 저는 이후까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양모르게 나중에 이야기할 때 내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목자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결과의 부분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는 내 영역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도 아 목자의 음성에 충실한 목양견이라면 목자한테 충실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코로나 요 시기를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후기 기독교 사회에 넘어가면서 점점 더 목회하고 목양하기 어려운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 부흥이라고 하는 수적인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목회는 습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표현 하나가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위로였다라고 굉장히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아.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국적인 이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목회적 습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이게 또 연차마다 또 막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기관 사역을 하는 입장이고 또 담임 목회들을 하시는 입장이고 담임 목회 하시면서 또 기관들이 또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지는 습성이라는 것을 좀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개발해야 되는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물론 이렇게 하면 성취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익히는 건데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진정한 습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마지막에 습성의 부분 파트에서 우리가 수행받도록 부과된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습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비투스로 우리 안에 부여되는 거면서 선물로 근데 또 하나의 수행하는 어떤 직능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 종합을 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수행하는 고유한 직능 안에 그걸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형성되는 아비투스가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인 건데 저는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게 감화를 주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설교 자체가 설교를 행하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비투스를 심으시는 것 같고 그 직능과 결합된 처음에 안수받을 때 주신 그 부여된 어떤 선물이 계속 발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으로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로 살 거야? 라고 물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를 맡으면서 부교육자. 왜냐하면 설교자로 살 거면 설교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니까요. 근데 부교육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부교육자로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기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교회는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이 직능을 목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까지를 이제 고민하게 저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습성을 그래서 이 복음 설교와 성례전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 보면서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리기도 했던 왜냐하면 습성이라는 단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익히는 것이고 개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직무 과정에서 몸에 붙는 성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팀 펠러 설교를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계속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됐습니까?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본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타고나는 것인가?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고 저렇게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본문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서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 목회적 습성을 노력해야지 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10이라면 그 노력이 2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한 2 정도를 개발해야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어떤 이 습성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존재의 양식이 되는 목회가 취미며 특기며 목회가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전체 삶의 전체가 그 어떤 이 습성이라는 것이 자체가 자기 존재가 되는 그런 의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파악했습니다. 꼬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책의 저자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습성이 우리를 찾는다라는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좀 이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 드는 건 아 그러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보면 본능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저자가 그런 것까지는 다 무시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다만 이제 조금 강조점을 어디에 뒀는가에 대한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습관보다는 습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